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또 배운 내용 중에서 트랜잭션의 성질, ACID에 대해서 배웠었죠? 맞습니까? 기억납니까? 그래서 자, 그 중에 이제 ACID에서 이제 약자죠, 그죠? 그래서 ACID였는데, 자, 요 내용 한번 봅시다. 자, 맨 처음에 원자성이죠. 원자성. 그죠? 자, 원자성은 뭐예요? 트랜잭션 내 연산이 반드시 모두 수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행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수행되려고 하면 다 되고, 수행 안 되려고 하면은 전부 다안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이제 원자성입니다. 그죠?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네, 그것이 이제 원자성이죠. 그 다음에 일관성. 일관성. 자, 일관성은 뭐예요?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언제나 일관성 있는 데이터 앞의 상태가 되어야 하며, 결과에 모순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일관성이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자, 그것이 이제 일관성이고요. 그다음에 격리성은, 자, 격리성은 하나의 트랜잭션이 수행 중에는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할 수 없도록, 그죠? 각각의 트랜잭션은 모두 독립적이어야 한다. 아, 이것을 이제 격리성,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맞고요. 그다음에 영속성. 자,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결과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속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네 가지가 트랜잭션의 성질이 되죠. 그래서 원자성, 일관성, 그다음에 격리성, 영속성. 자,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자, 어떤 트랜잭션이 쭉 해서 잘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이 되었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해야 되죠.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뭐예요? 커밋이죠, 커밋. 커밋이고요. 어떤 트랜잭션이 실행이 쭉 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전 상태로 돌아가야 되죠? 그걸 뭐라고 했어요? 롤백. 맞습니까? 롤백. 롤백이었는데, 리드하고 언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그럼 리드는 뭐예요? 리드는 이제,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트랜잭션이 잘 실행이 돼서 커밋되는 과정.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리두. 그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롤백이 되는 과정.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언두. 그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리두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자.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신용카드사에서는 가입된 고객들이 카드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석하고 업무상 직원들의 편의를 줄수 있도록 업무 재설계, BPR, 예,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재설계죠, 그죠? 리엔지니어링을 통해 하게 되었다. 귀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 무엇을 분석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러니까 무엇을 분석한대요, 그죠? 자, 무엇을 분석할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이와 같은 작업은 한꺼번에 모두 완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 한 과정에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자, 이러한 연산은 무엇이라고 하며, 이러한 연산은 무엇이라고 하며, 봅시다. 무엇은 기본적으로 무엇의 성질을 갖는다. 자, 그럼 1번이 무엇일까요? 자, 지금 카드 인식부터 해서 결제 완료까지, 이런 과정 자체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자체를 트랜잭션이라 그러죠. 맞습니까? 트랜잭션. 그래서 요 1번에 들어가는 것이 트랜잭션이 가면 되겠습니다. 트랜잭션. 그죠? 트랜잭션을 분석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하니까 이렇게 쭉 되더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연산을 트랜잭션이라고 하며 트랜잭션은 기본적으로 무엇의 성질을 갖는다. 무엇은 All or nothing. 즉, 한꺼번에 완료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자, 이거 앞에서 ACID에서 얘기했었죠? 맞습니까? 자, 이것을 뭐라고 했었어요? 이것을 원자성이라고 했죠. 원자성. 그죠? 실행이 되려고 하면 다 되고,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이제 전부 다안 되고, 그죠? 그게 원자성이었죠? 그래서 트랜잭션 성질 중에서 여기는 원자성이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따라서 고객과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면 트랜잭션이 완료되어서 무엇이 되어야 하며? 트랜잭션이 완료되고 나면 뭐가 되죠? 커밋이죠. 예, 그렇죠. 커밋이 되어야 한다. 커밋이 되면 고객의 거래 내역을 데이터베이스에 갱신하기 위해 다시 재수행하는 리드죠. 리드. 자, 리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거래 내역이 리드됨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는 것이다. 자, 이해되시죠? 만일 고객이 카드 사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는 무엇을? 트랜잭션을 취소하는, 뭐, 그죠? 롤백이죠? 롤백. 맞습니까? 예. 롤백 명령을 수행하게 되고, 자, 여기까지 되시죠? 그럼 데이터베이스에도 이전에 뭐였어요? 뭐 되었던, 아, 그쵸. 커밋이죠. 그죠? 이전에 커밋되었던 곳으로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리드가 아니고 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두죠, 언두. 언두, 그죠? 맞습니까? 자, 언두 되어야 한다. 자, 됐고요. 자, 우측 그림은 해서 지금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카드 인식부터 해서 많은 입력, 승인 요청, 거래 승인, 결제 완료가 됐어요. 결제 완료가. 그러면 이제 잘된 것이죠? 그럼 뭐예요? 커밋을 하는 것이죠, 커밋. 맞습니까? 잘 됐으니까요. 해석하는데 입력을 했는데 결제가 취소예요, 취소. 취소니까 이거는 뭐 해야 돼요? 롤백이죠, 롤백이었고요. 그다음 이러한 과정을 뭐 했어요? 이러한 과정을 여기하고 여기에 있네, 그죠? 요거는 뭐겠습니까? 요거는 언두겠죠, 그죠? 언두고 요거는 뭐겠어요? 리두겠죠, 리두.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것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한번 풀어보죠. 자, 결과에 못 승인해서 안 되며 언제나 일관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태가 되어야 하는 무엇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 즉, 트랜잭션의 성질 중에서, 그죠? 트랜잭션의 성질 중에서 그 성질이 ACID죠. 그죠? ACID 중에서 언제나 일관성 있는 데이터 상태 되도록. 그럼 그건 뭡니까? 그건 일관성이죠. 일관성. 맞습니까? 그래서 6번에는 이제 일관성이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답항에서 여러분이 이제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제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한꺼번에 모두 수행되어야 할 연산들의 집합으로 하나의 작업 처리를 위한 논리적인 작업 단위를, 그렇죠. 예, 트랜잭션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 트랜잭션의 성질은 뭐예요? ACID죠. ACID입니다. 그죠? ACID. 그래서, 원자성, 그 다음에 일관성, 그 다음에 경리성, 그 다음에 영속성. 이 네 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후 수정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커밋,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취소하고 롤백이죠. 롤백. 맞습니까? 됐고요. 그 다음 트랜잭션이 수행되는 도중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롤백 명령에 의해서 트랜잭션 이전의 커밋되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 과정을 언두라고 한다. 됐죠. 그 다음에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언제나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태가 되어야 하며 결과에 모순이 생겨서는 안 되는 성질, 일관성이죠. 그래서 트랜잭션의 성질 ACID. 자,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선 이론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병행 제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죠? 여러 가지를 이제 동시에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로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로킹 단위는 테이블이나 속성이나 튜플 단위로 설정할 수 있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미 공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전체를 다 하나로 로킹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테이블 내 속성만 따로, 그 다음 튜플만 따로 그런 식으로 해서 로킹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로킹을 하는 이유가 뭐였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였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제 이런 병행 기여를 하게 되는데,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로킹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트랜지션을 실행하기 전에 이제 락을 걸죠. 락을 걸어 놓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을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락을 풀게 되죠. 자, 그렇게 되고요. 현재 이 상태 같은 경우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보면은 속성별로, 그죠? 속성별로 지금 락을 걸어둔 상태죠.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테이블 전체를 거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병행 수준이 조금 높아지겠네요. 그죠? 그렇죠? 자, 그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복, 리커버리죠. 그죠?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 기법에 총 네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눠서 두 가지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페이징 개념이 들어간 그림자 페이징 기법이 있었죠. 그래서 로그를 이용한 방법이 뭐 있었어요? 즉시 갱신 기법. 그죠? 그때그때 바로 로그에 기록했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갱신하는 기법이죠. 그 다음에 이거 뭔가요? 지연 갱신. 요거는 딜레이죠. 그죠? 조금 딜레이 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트랜잭션이 수행되어 부분 완료가 되면, 그죠?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고 부분 완료가 되면 그것을 로그에 저장해 두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체크 포인트죠. 그죠? 검사 시점 기법.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중간에 체크 포인트를 두어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방법. 그래서 요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 페이지 기법은 뭐였습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동일한 크기의 단위인 뭐예요? 페이지로 나누어서, 그죠? 각 페이지마다 복사해서 변경되는 내용은 원본 페이지에만 적용하고, 장애가 생기면 뭐예요? 미리 복사해둔 그림자 페이지를 이용해서 회복을 하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요거는 지금 보자마자 EXEC SQL, EXEC SQL이니까 Embedded SQL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같은 경우에 이제 호스트 변수 설정을 할때 뭡니까? Begin Declare Section, 그 다음에 End Declare Section에다가 변수를 미리 설정을 해두게 되죠. 그 다음에 SQL 쓸 때요. EXEC SQL, EXEC SQL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SQL 문장을 써주면 되죠. 써주면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뭐예요? 호스트 변수 앞에는 뭘 써요? 그렇죠. 콜론을 써야 되죠. 그죠? 콜론을 반드시 써줘야 되죠. 그러니까 호스트 변수 앞에는 콜론을 쓴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쭉 나오고요. 주기적으로 백업을 해야 된대요. 그죠? 백업을 해야 되는데, 백업 작업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를 대비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기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또는 의뢰한 사이트에서 요청한 경우를 대비해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와 같은 백업 작업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로그죠. 로그죠. 로그이다. 로그는 트랜잭션이 수행되는 데이터베이스 모든 사항 정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트랜잭션이 수행되기 이전 값과 수행된 이후 값 모두를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요. 예. 이후 값으로 그죠? 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전 값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1번에는 로그다. 자, 됐고요. 자, 로그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복원하는 회복 기법에 유용하게 사용이 되죠. 그죠? 자, 회복 기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D 회사에서는 보다 세밀하게 한 과정을 기억하기 위해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과정의 내용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저장한다. 저장하는 무슨 기법? 이게 뭐예요, 그럼? 즉시 갱신 기법이죠. 맞습니까? 이제 로그를 기록했다가 바로바로 저장해서 문제가 생기면 돌아가는 형태. 그게 즉시 갱신 기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즉시 갱신 기법은 조금 문제도 있죠. 그러나 즉시 갱신 기법은 수행 속도가 느리다.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맞죠? 계속 이제 그때그때 바로바로 기억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요. D 회사에서는 창업 5주년을 맞아서 15일 동안 새롭게 의뢰한 업체들과 현재 의뢰한 업체들 중에서 계약 기간이 3년 이상인 업체들의 남은 기간을 30일 연장해주는 행사를 하게 되었대요. 자, 이러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embedded SQL 문장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보면은 exec-sql, exec-sql 해서 지금 변수가 하나 설정되어 있죠. 지금 add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add에 30일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SQL 문장을 지금 실행합니다. 그죠? 자, update죠. update. 30일 연장하도록 지금 수정을 하는 거네. 그죠? 자, update 업체. 그럼 뭐예요, 여기는? 그쵸? 이건 set이죠. set. 그죠? set. update set. 그죠? set이고, 자, 남은 기간은 뭐예요? 남은 기간 플러스 뭐예요? 30일 연장이죠? 그럼 30일인데, 아, 여기 30 있네. 그죠? 아하. 여기에는 뭐예요? 호스트 변수를 쓰라는 이야기네. 그죠? 호스트 변수법이 뭐예요? 콜론. 콜론 쓴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안 되는데요. 자, 콜론 쓰고, 여기 뭐예요? 에, 이렇게 되면 되 호스트 변수 앞에 콜론을 써서, 그럼 4번에는 add가 들어가주면 되겠네. 그죠? 자, 됐고요. 자, 또한 테이블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을 여러 명의 직원이 할 경우를 대비해 병행 수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제어하도록 하였다. 자, 그럼 뭘까요? 네, 그렇죠. 록킹이죠. 락킹, 그죠? 락을 딱 걸어두는 거죠. 맞습니까? 자, 락킹 기법은 트랜잭션의 병행 실행 시 하나의 트랜잭션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맞죠? 그게 이제 락킹이잖아요. 그죠?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병행 제어 기법 중에 하나이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락킹의 단위가 크면 병행성 수준은 낮아지고 작으면은 수준은 높아진다. 맞죠? 이해되시죠? 자, 또한, 무엇 설정 시에, 자, 계속해서 이제 락킹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죠? 자, 락킹 설정 시에도 접근을 허용하여, 아, 락킹을 그러는데도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허용하여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트랜잭션이 수행되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한 개의 어떤 이미 다른 트랜잭션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다른 트랜잭션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지정하였으며 자 무엇은 사용 중인 데이터에 대해 읽기만 허용하고 쓰기는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래서 6번은 뭐냐?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shared lock 그래서 공유 lock 이렇게 부르죠. shared lock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른 문제를 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금 이제 Y 업체는 의류 자파를 판매하는 소규모 업체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지금 판매 테이블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네, 그죠? 자, 했는데, 자, 따라서 그날 판매되고 남은 재고량을 기억해야 할 항목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해서 SQL 문이 하나 나오네요. 그죠? 추가하기로 하였다. 그럼 뭐예요? 항목을 추가하네요? 아하, 그럼 alter 테이블이네, 그죠? alter, 맞죠? alter 테이블, 판매 add 재고량이라고 하는 그 항목을 지금 추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1번은 뭐 크게 문제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매출액은 각 제품의 판매가와 판매량을 곱한 값이 매출액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select 제품명 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번에는 판매가 곱하기 판매량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판매량. 자, 여러분 이거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3번이죠. 3번. 3번에 대한 힌트는 전혀 없어요. 그럼 3번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요. 이 말이죠. 지금 여기 보면 순수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순수익. 그래도 있고 지금 결과에 뭐라 했어요? 순수익이죠. 순수익. 그죠? 자, select 제품명 무엇? 무엇? 이면은 무엇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제품명이 나와 있지만 여기는 순수익이죠. 그 무슨 말이에요? 아하.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요 이름으로 바꿔서 나타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산물을 뭐가 더합니까? 그렇죠. as죠. as.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 여러 개의 테이블을 동시에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병행 수행에 대한 대비도 필요했다. 무엇은 락킹 기법으로 이제 그런 요거는 락킹 기법 중에 이제 하나라는 이야기죠. 기법으로 락 설정 대상 데이터가 여러 개인 경우에 모든 데이터에 락을 설정하는 단계와 완료 후 락을 해제하는 단계의 이 단계로 구성이 되는 기법이다. 이건 뭐예요, 그럼? 그죠? 이 뭐예요? 이 단계로 구성. 아, 이거는 이 단계 로킹이에요. 로킹 기법 중에 아, 이 단계로 하는 것을 그냥 이 단계 로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뒤에서 그 보기 항목이 있죠. 그 40개. 거기 보면은 요 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단계 로킹은 로킹 기법으로 락 설정 대상 데이터가 여러 개인 경우에 모든 데이터에 락을 설정하는 단계와 완료 후에 해제하는 단계 2단계. 그죠? 이런 것을 2단계 로킹 기법이라 부르는 거예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다음 무엇을 이용함으로써 참조 관계에 있는 두 테이블에서 하나의 테이블에 삽입, 삭제, 갱신 등의 연산으로 테이블의 내용이 바뀌었을 때 연관된 테이블도 연쇄적으로 변경이 이루어져 테이블의 일관성과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한다. 자, 해서 5번은 앞에 제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설명드렸던 트리거가 됐습니다. 트리거. 자, 5번에 해당하는 것이 트리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40개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정리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요 4번 한번 볼까요? 자, 로킹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락 설정 대상 데이터가 여러 개인 경우에 모든 데이터에 락을 설정하는 단계와 완료 후 해제하는 단계의 2단계로 구성된 기법을 그냥 2단계 로킹이라고 한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조 관계에 있는 두 테이블에서 하나의 테이블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데이터의 일관성과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이와 연관된 테이블도 연쇄적으로 변경이 되도록 하는 것을 트리거라고 한다. 그죠?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덱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죠. 인덱스. 그죠? 그래서 인덱스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죠? 자료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덱스는요, 인덱스 파일과, 그죠?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 파일로 구성이 되고요. 자, 테이블에서 기본 키 속성을 가지고 만약에 인덱스를 만들었다? 그럼 그것을 이제 기본 인덱스라 부르고요. 기본 키 말고 일반 속성으로 만든 인덱스를 보조 인덱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인덱스, 이제 이런 식이죠. 여기에 이제 어떤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으면 얘를 어떻게 뭐 정렬을 했다? 그럼 정렬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클러스 인덱스가 되는데, 그래서 정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쪼개는 것이죠. 이렇게, 그죠? 쪼개어서 그것이 데이터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100번은 몇 페이지에 있다? 400번은 몇 페이지에 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데이터를 바로 이렇게 빨리 검색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덱스가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인사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사원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제 발생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원들의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무엇을 만들게 되었다. 무엇을 만들면 될까요? 그렇죠. 인덱스죠. 자, 인덱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책의 뒤에 있는 찾아보기가 비슷하다 그랬죠.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페이지가 책이 있는데 그 어떤 특정한 페이지만 계속해서 찾아본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넘기고 할 텐데 뒤에 찾아보기가 있으면 아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죠? 자, 그것이 인덱스다. 자, 됐고요. 자, 우선 인덱스를 만들기 위해서 구조를 설계하게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B트리죠. 자, 이 B트리네, 그죠? 자, B트리를 이용하게 되었다. 자, B트리는 해서 자료의 구조가 어떤 균형이 있는 트리 기준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죠. 자, 해서 B트리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요. 예를 들어 사원번호가 1072, 1072인 사원을 검색하는 경우 루트로부터 검색하여 1062가 아니고 1062보다 크므로 아하, 이 말이 되죠. 여기에서 1072를 찾는 방법이네, 비트리에서, 그죠? 그러면은 1072가 1062보다 크니까 이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1077보다 작으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죠? 가보니까 1072가 있다, 그죠? 자, 그 이야기인데, 크므로 어떤 번지를 이동하게 되고, 어디로 이동합니까? 아, 그러네, 그죠? 300번지를 이동하게 되네요. 자, 지금 요 이야기는 뭐 그런 이야기죠.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효율적인, 뭐예요? 인덱스였죠? 효율적인 인덱스를 만들기 위해 다른 형태로 나타내 보았다. 다음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 먼저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속성인 사원번호를 기준으로 정렬시킨 후에 테이블을 재구성하여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인덱스를 만드는데 먼저 정렬을 한대요. 그러면은, 요거는 클러스터드 인덱스죠. 그죠? 자,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테이블의 물리적 순서와 인덱스 순서가 동일한 특징을 가지며 검색 속도가 비교적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맞죠? 그래서 이게 클러스터드 인덱스의 특징이 되죠. 자, 지금까지 됐었고, 자, 이와 같이 인덱스를 만드는데 프라이머리 키를 기준으로 만드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뭐, 간단하죠. 이거는 기본 인덱스죠. 그죠? 기본 인덱스. 기본 키를 가지고 만든 인덱스. 기본 인덱스죠. 자, 됐죠? 예.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인덱스에 대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됐고요. 자, 정리해서요. 요거 한번 보죠. 클러스터 인덱스 한번 보죠. 자, 클러스터 인덱스는 두 테이블에서 하나의 속성을 기준으로 정렬시킨다. 그죠? 예, 정렬시킨 후 테이블을 재구성하여 인덱스를 만드는 방법이다. 맞죠? 그래서 클러스터 인덱스 특징이 뭐예요? 테이블의 물리적 순서와 인덱스 순서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데이터 웨어하우스하고 데이터 마트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개념을 조금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 웨어하우스인데요. 이 웨어하우스라는 말은 뭐 창고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데이터가 모여있는 창고라는 의미예요.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조직이나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죠? 어떤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관 내에 저장된 대량의 데이터를 공통의 형식으로 변환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나 어떤 기업체에서의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어떤 데이터의 모임인 데이터베이스를 공통의 형식으로 바꿔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의 아주 큰 창고, 그런 것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됐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마트는 뭐냐면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축소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데이터 웨어가 한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그 중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부분이 만약 이 부분에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 부분을 데이터 마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설명 한번 봅시다. 자, 데이터 마트는 데이터의 한 부분에서 사용자가 관심을 갖는 데이터들을 담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뭐예요? 어떤 좀 크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중에서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좀 작은 부분, 그런 것을 데이터 마트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하고 OLAP가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잘 봐주세요. 자, 데이터 마이닝하고 OLAP요. 자, 봅시다.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같은 대량의 데이터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각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 통계적인 어떤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뭐라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는 존재하지는 않죠. 존재하지 않은 정보를, 그죠?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한번 보세요. 한 쇼핑몰에서 인기가 있는 판매 품목으로 의학학습기가, 깜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의학학습기 깜빡이가 가장 많이 팔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요. 그 주문한 지역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경기 지역이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요거는, 단순한 하나의 사실로서 이런 것들이 뭐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서 뭐예요? 어떤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 서울 경기 사람들은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 라는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다 부른단 말이에요. 자, 개념 잡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LAP는요. 온라인 어널리티컬 프로세싱이죠. 자, 봅시다.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검색과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이나 해결책을 찾도록 해주는 분석형 어플리케이션 개념인데요. 자, 요 그림 한번 봐보세요. 보면은 매출, 지점, 사원 이렇게 있죠. 자, 이것을 다차원 구조, 큐브 형태로 분석함으로써,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매출이 얼마고 지점이 뭐 어떤 지점이 있고 어떤 사원이 있다 이런 구조가 아니고, 이런 것을 어떤 다차원 구조인 이런 형태, 큐브 형태로 본다라고 하면 어느 지점의 어느 사원의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각 지점별 사원의 매출액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본다면 3차원 구조, 3차원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다차원 구조죠. 큐브 구조로 본다면은 사원과 매출과 지점, 얘를 상호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이 OLAP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개념을 잡으실 때, 정리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말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 이런 말이 있으면 데이터 마이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차원 구조, 큐브, 이런 말이 있다, 그러면 OLAP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 기법이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데, 뭐 이것은 뭐 큰 문제는 뭐 어렵거나 그렇진 않죠. 그 암호화 기법이 크게 두 가지죠. 대칭키 암호화 기법이 있고, 비대칭키 암호화 기법이 있죠. 그래서 이 비대칭키 암호화 기법을 뭐라 그래요? 이거를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라 그러죠.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요. 그래서 얘는 뭡니까? 얘는 어떤 내용을 암호화해서 이제 보내게 되죠. 그러면, 암호화할 때의 키와 암호를 풀 때의 키가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대칭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걸 대칭키 암호화 기법이라 그러고요. 이거는 비대칭키 암호화 기법인데 이제 어떤 식이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제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키에 대한 공개키를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의 공개키예요. 이 사람의 공개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개키를 이용해서 이
A라는 사람이 암호화를 하죠. 암호화를 해서 보내면 이 B라는 사람은 그 암호를 열 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private key 요 가지고 이제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얘를 비대칭키라 불러요. 비대칭키. 그리고 이 사람의 공개키가 있기 때문에 공개키를 오픈하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키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설명 드려볼게요. 대칭키는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도 어떤 키를 가지고 있고 B도 키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똑같은 키예요. 그죠? 똑같은 키라서 이 사람이 보낼 때는 키로 해서 암호해서 보내요. 그러면은 받는 사람도 똑같은 키를 이용해서 암호를 푼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대칭키고요. 비대칭키 암호 기법은 뭐냐면요. 이 사람도 자기만의 개인키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개키가 있어요. 이 사람도 자기만의 공개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개인키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비밀키죠. 그게 있는데 이 사람이 보낼 때는요. 이 사람의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보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공개키를 풀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 몇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푸는 것이죠. 따라서 얘보다는 얘가 더 안전하죠. 얘가 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보안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도스라는 말도 있어요. 자, 일단 넘어가 봅시다. 자, 보면 자, A 회사에서는 어느 누가 사원 테이블을 이용하더라도 이러한 중요한 정보는 유출이 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중요한 정보가 표현되지 않도록 한다. DBA 입장에서 보안성이 강화되도록 한다. 그럼 뭘까요? 비유죠. 비유 됐고요. 자, create 뷰네요. 그죠? create 뷰 해서 뷰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럼 create 뷰는 뭡니까? as select죠. as select. 자, 이제 1번, 2번 정도는 쉽게 풀 수 있네. 그죠? 자, 됐고요. 또한 보다 안전한 정보의 보안을 위해서 암호화 기법을 이용해 정보 유출을 막고자 한다. 따라서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어떤 시스템은 뭐냐? 비대칭키 시스템이라고도 하며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와 포커화할 때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비대칭형 그 암호화 시스템, 뭐 비대칭키라고 부르죠. 자, 그럼 3번 이걸 뭐라고 하나요? 아, 이거 이제 공개키죠. 공개키, 비대칭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죠? 자, 그다음 현재 공인 인증서를 발급하여 전자상거래나 인터넷 뱅킹 시 많이 사용되는 PKI. 이것도 역시 공개키 암호화 기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이 쭉 나오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테이블을 이용하여 다차원 구조 분석 기법을 제공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뭐라고 한다 그랬었죠? 예, OLAP라고 한다 그랬었죠? OLAP라고 한다. 자, OLAP는 다수의 테이블을 이용하는데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형 어플리케이션이며 사용자가 직접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OLAP와 비교하여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분석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정보를 얻어 내기 위해 각 데이터의 상황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을 뭐라 했어요? 그렇죠. 이런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 중에서 2번 볼까요? 자, 3번. 자, 공개키 시스템, 공개키 암호화 기법. 공개키 시스템은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와 암호를 풀 때, 포커화할 때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르다. 그죠? 그래서 공개키와 비밀키는 서로 다르다 해서 뭐라고 그래요? 비대칭키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더
이제 안전하게, 안전한 것이죠. 자, 그 다음 OLAP. OLAP는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검색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이나 해결책을 찾도록 해주는 것인데,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한 질의 검색 시 다수의 테이블을 이용하면 다 차원 구조, 큐브 구조, 기법을 통해서 제공한다. 자, 됐고요. 그 다음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같은 대량의 데이터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정보를, 그렇죠, 얻어내기 위해 뭐 하는 거예요?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지금까지 예상 문제도 풀어보고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와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어땠습니까? 좀 많이 어려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아니죠. 이해입니다. 그죠? 이해고. 그 다음, 가급적이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실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